DJI 크라운 시스템에 블럭아웃 레진을 이용을 해서 언더컷 부분에 블럭아웃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해놓고 DJI 크라운 레진을 사용을 해야지 언더컷에 걸려서 안 빠지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픽스처의 상부에도 분리제를 지금 바른 상태고요. 미리 기공수에서 제작한 왁스업 패턴을 이용을 해서 모델상에서 이와 같이 투명 인프레션 재료로 찍어 놓은 상태고요.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레진을 담아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란 형태의 템포러리 크라운을 바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큐어링을 하면은 레진 재료가 굳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템포러리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미 언더컷 부분은 블럭아웃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빼면은 이렇게 잘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주변에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고 반드시 GPC 세멘과 같은 파이널 세멘을 이용을 해서 템포러리를 세팅을 해주는 형태로 이미지어트 로딩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이미지어트 로딩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.